얼굴 없는 화가 뱅크시가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영국의 한 마을에 그린 벽화를 공개했습니다. 이번 작품은 한쪽 눈이 붓고 이가 빠진 채 웃는 1950년대 가정주부가 냉장고에 한 남성을 가두는 듯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. 뱅크시가 이를 밸런타인데이 마스카라라는 작품이라고 발표하면서 등장 여성의 얼굴만 확대한 사진을 함께 올렸기 때문에 이 그림이 여성 대상의 가정폭력을 다룬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이었습니다.